총신대학이 파간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깊은 직책을 맡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요. 세워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창도 회장님은 제가 학교 때부터 형님으로 부르고, 고창동 목사님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셨고, 저는 4학년 1학기 때 한번 받았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 또 앞에 윤상희 목사님께서는, 형님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형님 동기들이 기숙사방에 현동성 목사 이런 분들이어서 저 맹장 터졌을 때 명실홍 박사님 사이, 이은태 박사님, 상도동 병원까지 형님들이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고요. 전일 선배님, 한천도 선배님이시라서 어글로 때는 기간은 없지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육병 목사님 또 대학 동기십니다. 감사하고요. 학교의 발전과 우리 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이력하나마 마음을 모아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호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임원들, 이재훈 목사님들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든든한 우리 박 목사님이 제 뒤를 이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배지만 선배 같은 우리 박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